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희주입니다. 자, 우리도 벌써 2개월 차로 접어들었네요. 자, 2개월 차의 첫 수업은 바로 중저음의 3대 진동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저음을 공부를 했으니까 저음에서 중음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이 3대 진동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음에서 확실하게 3대 접촉과 진동을 배운느냐죠. 하, 아와 하를 배워서 하, 아, 접촉에서 진동으로, 아니면 하 진동에서 접촉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면은 여기서 중저음으로 살짝 올라가는 중저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대를 닫았던 성대를 살짝 풀어주면서 약간 연하게 소리를 연하게 만들어주는 그 부분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게 오늘의 수업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따라올 준비 됐죠?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효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저음의 성대 진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음, 성대 진동. 자, 일단 진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왜 중저음에서 성대 진동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가 첫 번째 빠사지오, 소리가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한테 근데 빠사지오는 나중에 고음 넘어갈 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스케일 연습으로 나라라라라라 하고 올라갈 때 소리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기서 바뀝니다. 이 중저음에서. 이게 왜 바뀌느냐? 처음에는 성대가 텐션이 없이 그냥 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텐션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소리로 넘어가기 위함이죠. 바로 여기. 그래서 이 빠사지오를 잘 넘어가야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음으로 가는 빠사지오. 도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 빠사지오를 건드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빠사지오를 넘어간다고 텐션감 있는 성대의 느낌을 줬다가는 문제가 온다라는 거죠, 소리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동으로 이 소리에 대한 감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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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성대 모양을. 하, 하, 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호흡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하, 처음에 했던 성대 진동 말고, 하, 좀 올라가니까. 하, 하, 하던 호흡이 하, 좀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같은 걸로 얘기를 들면 저음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는 안녕하세요. 이제 조금씩 격양된 톤이 나와서 나중에 중음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이 되듯이 만약에 이제 소리가 각도가 있다고 치면 저음은 여기, 중저음은 살짝 여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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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래서 여기가 확실하게 차야만 여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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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동을 준다는 것 자체가 성대에다 힘을 주지 않고 그 소리의 느낌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너무 처음부터 아, 아, 아. 물론 저음이니까 아직은 낼 수 있다고 치지만 여기서부터 풍부하게 소리를 만들어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진동을 통해서. 아, 하, 하, 하. 자, 그러면 뭐 말이 별로 필요 있겠습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호흡을 마시고 뱉어주면서 자, 이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손을 이렇게 살짝 여러분 대보세요. 이렇게 꽉 잡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살짝만 손을 대고요. 손을 대고 이랬을 때 이 손바닥에 이 진동들이 다 느껴져야 됩니다. 하, 둘, 셋. 하. 자, 이때 소리를 잘못 낸다고 하, 이런 허스키한 소리를 내시면 안 돼요. 그냥 하. 그렇죠. 호흡이 지나가면서 성대를 건드려주는 소리. 자, 감사합니다. 자, 여자 선생님.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 그렇죠. 한 번 더. 하. 그렇죠. 하나, 둘, 셋. 하. 근데 사실 이 소리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좀 더 쉬워요. 왜냐면 노래를
막 특히나 많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성분들은. 자, 여기서, 자,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 여기서부터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성 공부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을 어디다 적어놓고 항상 되뇌어 주세요. 남자는 여자처럼, 여자는 남자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남자는 소리가 원래 강합니다. 아,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고음으로 못 간다는 거죠. 아, 이렇게 삑사리가 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자처럼 연한 소리, 아, 하고 낼 수 있으면, 소리가 일단 싹 지나가서 고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또는, 여성분들은 소리가 너무 약해요. 아, 그럼 소리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나중에 성대에서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힘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남자처럼 힘을 만들어준 겁니다. 여성분들은 반대로. 아, 이렇게 힘을 만들어주면, 그 중간 라인이 나중에 생기면서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면서 좋은 발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저음의 성대 진동이라는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는 겁니다. 꼭 숙지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유의사항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 이런 소리 내시면 안 되고요. 하, 이런 소리도 안 됩니다. 하, 하, 그냥 나와서 하라는 호흡이 성대를 살짝 건드려주는 하, 쓰다듬어 주듯이, 하, 이렇게 내주면 좋은 소리고요. 하, 긁지 마시고, 하, 누르지 마시고, 하,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하, 편하게 내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장유진이었습니다. 하, 아.